전기줄에 매달려 놓으니까 정전이 되지 이 자식들아. 감전돼서 죽거나. 어, 너 왜 자꾸 길 한가운데에 있니? 그러니까 다리 다치지. 약 투여하겠습니다. 닭가슴살에 약을 껴가지고 줬는데 안 먹네요. 입이 너무 짧아요 얘가. 닭까지 처먹으려고 어미젖 3마리였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. 예, 아마도 죽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잘 받아오네요. 어제보다 고기 맛을 알았어요. 이제 꽁우리들, 너는 어른이 거기 올라가서 뭐하니? 나 대장 항문막염 강아지. 아, 또 약이 빠졌네. 너 새끼야, 약을 빼고 먹으면 어떡하냐. 다시 시도. 식성이 좋으니까 얘는. 얘가 나타났네요. 다리 앞다리 빠진 애가. 봐봐. 예, 약 먹였습니다. 눈곱 많이 없어졌네. 응? 얘는 외국이 생긴 약도 발라줘야 돼요 지금. 그리고 이 여섯 마리의 강아지들을 좀 집중적으로 먹이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네요. 뭐 큰 개들이 달라들어가지고. 강아지들부터 좀 먹이자 얘들아. 어? 큰애들은 생존했잖아. 이 쪼꼬미들 어떻게 살려야 돼. 네, 멍멍이들 밥을 저렇게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인도인들 중에서. 야야 아니야 이놈들. 오늘은 강아지들 위주로 단백질을 공급했습니다. 귀염둥이들. 여기 다섯 마리 다 살아있습니다. 강아지. 예, 밥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얘네들은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밤이 깊어가네요. 우리 옴페가이들 오늘 니들은 못 주겠다. 어? 울지마. 대장.